민수아기는 영혼의 빛깔하면서 이거 세션인데 네가 아주 균형 있는 여자와 아기가 있어. 아 슬프다는 게 그냥 확 올라오네 지금. 세션을 찍어라 영혼의 빛깔하자. 세션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확 올라와가지고. 아 진짜 손 따야 될 뻔했네. 진짜 이렇게 그래 효녀와 애국자 유관순 누나가 왔어요. 우리 민수도 영혼의 빛깔 보러 왔지. 네. 우리 아기는 자기의 제일 아픈 마음이 뭐야? 아픈 마음이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수행하기 전에도 그렇고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엄마한테 버림받으려고? 엄마를 생각하면 어때? 어떤데? 엄마를 생각하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힘든 항상 힘들. 엄마가 힘들다고 주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힘들다 그랬어? 무슨 얘기야? 죽고 싶다고도 하고 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어떤 일 하셨는데? 식당 아빠랑 같이 식당 하셨는데 이제 식당 일이 요즘처럼 막 프랜차이즈 같은데 막 준비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엄마가 거의 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셨어요. 이 아기는 너무 안 보려고 하네, 이 아기. 너는 그게 가해자네. 이 아기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가해자야. 안 봐주네. 안 봐주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봐. 엄마를 보면서 진짜 나는 안 봐줘.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나를 봐줘야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아가. 나를 봐줘야 그 나가 유능해지고 행복해져서 엄마를 진짜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이 가해자가 잔인하게 자기는 안 봐주고 힘든 나는 안 봐주고 엄마 힘들지? 그것만 봐주고 있어. 계속 깔고 앉아있어. 네가 머리를 통 지어봐. 엄마 가만히 있어. 좀 도와줘. 엄마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이게 진짜 너는 입을 꼬매. 자꾸로 그냥 힘들게 뭐 힘들어 너는 이러면서 입도 막고 틀어 막고 막 테이프로 붙여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서 어떡해. 엄마가 쳐다봐. 가해자가 엄청 참아. 근데 그 참는 게 뭐냐면 네 힘든 거를 하나라도 얘기하면 엄마가 더 힘들까 봐 너무 무섭고 그럼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절대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냥 참아야 되고 엄마를 오히려 즐겁게 해줘야 돼.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엄마한테 뭔든지 줘야 돼. 이러고 살고 있어. 그게 무서운 가해자라는 걸 모르고 일단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걔가 그게 착한 아이고 그게 정상 올바르고 엄청 그렇게 될 거라고 네가 그 마음을 쓰면 엄마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서 살고 있어. 아가 그게 너 그게 가해자야. 너를 그 잔인하게 가해하는 가해자. 그때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참는 살기로 하니까 그 에너지가 방해가 되는 거야. 실제 뭐 몸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날라주고 이런 건 하겠지만 네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게 가해자 살기 죽여버리고 싶은 참는 살기. 그거야. 그 좀 전에 엄마 너 봐주려고 해라만 앉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참는 살기가 올라와. 그 뭔가 했더니 그거구나. 그래서 도움을 못 준다니까.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엄마가 늘 죽고 싶고 힘들었잖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데. 엄마가 난데. 그 가해자인 걸 모르고 살았어. 지금도 잘 몰라. 세상에. 완전 가해자인데. 근데 요새는 엄마가 좀 나아졌지, 그치? 네, 엄청 좋아졌어. 영체 받고 이제 좀 행복해지시니까 네가 신경을 덜 쓰는데 그래도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 엄마가 자유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엄마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 집착하는 거지? 매달려 있는 거야. 아, 나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걔가 매달려 있는 거야. 무서워서. 엄마는 무겁다고 사실은. 그리고 엄마를 막 하소연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냥 들어주기를 원할 뿐이야.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그걸 자꾸 뭘 해달라는 걸로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어디다 이 속을 하소연해야지 또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를 붙들고 아 엄마 죽을 거야 하고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하소연했어.
그러면 이제 자기 속을 좀 풀어놓을 때가 있을 때 풀어놓고 나면 이제 툭툭 털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저러다 우리 엄마 잘못해. 너무 두려워서 근심 걱정으로. 근심 걱정이 뭐야? 살기잖아. 집착 에너지를 쓴 거야. 계속. 도와준 게 아니라 괴롭힌 거야. 아가. 계속. 어, 그 근심 걱정이니까. 그게 살기잖아. 그치? 엄마를 보면 되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 힘들어 이 의식으로 보고 있었어. 그리고선 그 두려움으로 다 도와주겠다. 그거는 머리만 도와주는 거지 마음 에너지가 진짜 하는 거잖아. 하는 놈은 집착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기 쓴 거야. 근심 걱정 에너지 며칠 전에 풀어냈지. 그거 얼마나 아파 괴롭잖아. 그렇지? 괴롭히는 격이야. 머리는 모르는데 그 과정 중에 엄마한테는 괴롭히고 네 피해자는 완전히 죽사발이 됐어. 학대 돼갖고 입은 파란 테이프 다 봉해놓고 너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그게 아니야. 참어. 근데 그 참는 걸 머리로 참아야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동으로 참아버려. 저절로 참아져. 힘들다는 얘기 괴롭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그냥 네가 참아버려. 왜?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언제까지 참냐? 네가 죽고 싶을 때까지 참는 거야. 이 패턴이 뭐냐면 이 피해자 패턴이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참으면서 자기 엄마 잘못될까 봐. 아, 얘기해야 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여. 그래서 엄마는 니들한테 아우 힘들어 엄마 죽을 거 같아 이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근데 너 거꾸로 네가 지금 안 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걸 할 때도 웃으면서 아우 나 힘들어 이건 힘든 거 아니야. 열등이를 안 쓰는 거야. 열등이 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열등이를 우리 애기가 언제 쓰냐면 헤라 엄마랑 세션할 때 이럴 때만 들어가고 평소 때는 그게 올라왔을 때 네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눌러버려. 잔인하게. 그래서 그 불행한 애가 있다고 버림받은 여자가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없고 엄마 아빠 특히 엄마만 보는 그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다 어쩌다 한번 걔를 보는 순간 죽고 싶지 네가. 왜 사나? 왜? 나 껍데기인데 내 인생이 없는데? 엄마 대탄가? 아바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피해자 애기가 되게 귀여운 애기가 있어. 등치만 커다랗지 엄청 귀엽구만. 까불까불해. 까불까불해. 그러니까 꼭 저기 같아. 망아지 같아. 커다란 데 막 뛰어다녀. 꽁치꽁치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 되게 귀여워. 까르까르 웃고 신나는 애기가 있어. 그리고 그 애기가 되게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협동심이 강하고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아기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똑똑한 아기야. 보통은 시야가 좁아서 자기 일만 하는데 그 아기는 그렇지 않아. 전체를 예를 들어 고무줄놀이 하거나 뭐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를 봐. 왜? 늘 엄마를 봤던 시각이 있어. 남을 배려했던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아기가 인정을 받고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할 때 협업할 때 네가 참 잘할 거야. 리더로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얘가 힘들겠지 이걸 너무 잘 알아줘. 왜냐면 네가 엄마를 도와주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잘 알아줘서 다독거리고 전체적인 거를 다 조이라고 보는 눈이 있어. 통찰력이 있어 네가. 여자친구는 통이 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을 보고 보통 애들은 징징거리기 바쁜데 그게 생긴 거야. 배려심이. 엄마 죽을까 봐 배려심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 엄마 힘들까 봐 조심하고 이랬던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생의 마이너스기도 하지만 힘들어서 그치? 그게 있어서 몸에 배 있어 우리 아가가. 그래서 거기 배려하고 협업하는 일을 주도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면 되게 좋을 거야. 그리고 리더는 리더인데 튀지 않으면서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줘. 원성을 사지 않아. 미움을 받지 않는 리더를 할 수가 있는. 되게 장점이지. 두려움이 커도 리더할 수가 있고 네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은 그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엄마한테.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많이 죽었어. 조상들이 엄마가 없어서 고생을 무지무지한 아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없으니까 서러움을 있는 대로 당해. 엄마 없는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러기처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딴 엄마 있는 애기들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만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내가 다 해줘도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아 불쌍하다. 그런 애가 있어. 다른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엄마 있는. 그냥 뭐 별것도 아니야.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것만 봐도 막 너무 그 서러움에. 아 조상이 엄마가 많이 죽었네. 애나타가 죽고 애나타 죽고 그리고 막 병들어 죽고 일하다 죽고 어릴 때 죽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하고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서 가슴이 뚫린 것 같고 너무 죽고 싶고.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해주기를 너는 이게 있네. 엄마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기본적으로 안 바래. 뭘 이렇게 잘해주고 뭐 옷 사주고 막 비교하면서 다른 엄마를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 이러지 않아. 그냥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런 마음이 있어. 효녀야. 그건 조상 마음이야. 다른 아기들 보면 왜 엄마는 그거 봤을 때 못해? 왜 원망하지? 왜 죽는다고 하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랬는데 이야기는 조상 마음이 뭐냐면 엄마가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해. 죽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 아기가 있어. 그래서 늘 엄마 죽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네가 아니야. 아가 조상 마음이야. 그만 올라오지 아가. 아.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그 남의 집에 머슴 한여 같은 거 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기는 막 그 주인집 애기들이 막 이렇게 사랑받건데 나는 막 그 눈치 보면서 찬밥 먹고 막 마구간 같은 데서 자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마구간에서 자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어, 엄마가 있으면 이런 생각. 근데 그 아기가 엄마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참았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생각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이제 엄마가 잘못될까 봐 또 참고 자랐어. 똑같은 운명인 거야. 있으나 많아요.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는 엄마가 없어. 엄마가 있는데 육체 눈으로만 보지 마음으로는 그 엄마가 잘못될까 봐 버림 엄마가 잘못되고 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못 써. 써줘야 엄마가 있는 거잖아. 엄마도 엄마 나 힘들어. 아, 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근데 그 마음이야. 너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애가 청나라로 팔려간 애기가 있어. 여자애기인데 꼬맹이 때 엄마 없이 엄마가 죽고 그러니까 이제 젖동량하고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 꼬맹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서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따라서 이렇게 그 시종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어서 평생을 엄마 그리워하고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다가 죽은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상한 애국심이지. 이상한 애국심이지 너.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르면 눈물이 나와. 어렸을 때 두려움 나가는 거 어렸을 때 진짜 나라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좋으면 우리나라 망하고 어떻게 하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너무 슬펐어. 간 애기가 우리나라 사실 오면 거기 따라다니고 우리나라 얘기 듣고 하면서 되게 큰 애국심이 바로 걔야. 애국심과 함께 엄마 있는 애기들 너무 부러워하고 엄청난 그때 사랑이 축적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랑 내가 있으면 우리 아기는 나무랄 데가 없어. 왜냐면 헤라 엄마를 너무 배려해. 그래서 사실은 좀 철이 너무 들었다고 되나? 나를 너무 배려하니까 내가 보기에 지가 피곤한데 저번에도 운전하고 다 하는데도 지가 괜찮다고 그러고 다 나를 배려하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짠해. 우리 아기가 어리광도 부리고 막 아 헤라 엄마 나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잘못될까 봐 두려운 그거로 실제 그게 또 엄마를 성나게 할 수 있다. 엄마를 성나게 해. 네가 참잖아. 엄마한테. 어? 저기 저 미디움 팀 아기들은 엄마한테 처맞기도 하고 이렇게 애기지다. 근데 그러다 정드는 거잖아. 처맞고 혼나고 막 귀요미도 떨고 힘들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과하면 안 되지만 네가 힘들 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엄마를 갖다 놓고도 엄마의 그 소중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네가. 그거 엄마 없는 거랑 같은 게요. 그 조상이 걔가 사는 거랑 그거 잃어버릴까봐 너무 소중해서. 아 그런 아기들이 너무 많았어. 이 조상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네 마음이 아닌 것이야.
나가지 뭐 에너지. 어, 아까 마비였는데 온몸이 다. 온몸이 막 마비가 너무 무서워. 이 애가 들켜갖고 무서운 거야. 그 청나라 개가. 걔가 들켜서. 그리고 엄마 다 죽은 애가. 그래서 그 엄마 잡겠다고 그냥 집착을 하면서 얘를 버렸네. 아가 네 인생을 살아. 그게 엄마를 찾는 길이고 그리고 네가 행복한 길이야. 지금은 두 개 다 놓치고 있어. 네 인생 버렸지? 그 다음에 엄마 집착해갖고 엄마를 제대로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너도 엄마가 없는 애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있으면 뭐야? 다 참고 똑같이 엄마 없을 때 똑같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도 어떤 부분 자식이 어려워 편안하지가 않아. 제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그런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 자식이 어렵고 그 마음으로 다 이렇게 그게 안 되지. 자기한테 편안하게 의지해줘야 자식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무 배려해서 탈지. 우리 아기는 저 남자 아기들하고 반 합쳐가지고 땡해. 너무 배려하는 아기. 근데 그 피해자 아기가 사실은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그 통찰력이고 똑똑한 애기야. 근데 장점이 뭐냐면 그 통찰력이 있으면 어른스러우니까 애기 같은 면이 없거든. 근데 애기 같은 구석이 있어. 되게 순진하고 무조건 좋아하고 따르는 애기 같은 구석이 있는데 또 통찰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그 있는 게 힘든데 머리를 쓰면서도 이게 막 가슴형이란 말이야. 네가 수를 50% 50% 쓴다면 엄청 똑똑한 아이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 거기에다가 보스 기질도 있고 거기다가 스타의 그 재능도 약간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없는 아이.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재능이 있으면서 그 재능을 쓰는데 그렇다고 남을 빚을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잘 끌어가면서 하는 아이. 굉장히 그게 뭐라고 하면 엄청난 장점이지. 스타성이 강한 아기는 그냥 자기만 돋보여서 사실 옆에 가면 빚이 죽거든. 우리 아기는 같이 협업하고 같이 끌어가는 걸 잘할 수 있어. 남도 이렇게 빛내주면서 조화롭게 가는 아기. 배려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 아기를 허용해야 돼. 허용하는 건 뭐야? 그 아기가 힘들고 그 아기가 힘든 네가 힘든 건 뭐냐면 엄청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그 아기를 허용 안 해. 왜? 너무 두려워. 얘를 허용했다가 내가 이걸 썼다 우리 엄마가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가 또 없어지는 거야? 너무 서러워.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막 이렇게 그만 서러운 아기. 어렸을 때 언니가 되게 충격받았다고 막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비니가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언니가 나중에 크고 나서 또 어렸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랬대요. 내가 없어서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나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언니가 되게 충격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걔가 한 맺힌 애기거든.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정말 모진 서러움과 구박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엄마랑 하루만 살다 죽어도 돼. 이런 얘기가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아까도 그 네 마음이 아니지. 그렇게 서러움이 터지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엄마 없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만 그냥 되잖아. 청나라 갔던 그 얘기 맨날 우리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울었단 말이야. 그 애국심이 뭐 너무 사랑해.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그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타국에 가서 그 나라 아기들은 다 엄마 있는데 없으면 그 서러움이 정말 이렇게 막 슬픔이 말로 할 수 없어. 자, 따라해봐.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혼자 있네요. 혼자 있네요. 또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 나라와 내 나라와 내 엄마가 없었어. 내 엄마가 없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서러워. 너무 서러워. 목숨과 바꿔서라도 목숨과 바꿔서라도 엄마와 나라를 엄마와 나라를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죽어서라도 죽어서라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아우 서러움이. 너 그 아기가 돼서 엄청 풀어내라. 네가 몰라서 이제 이걸 못 풀어내고 걔가 그 두려움이 엄마와 나라가 없어서 그 외로운 두려움이 어마어마해. 그 두려움이 나가야 참는 게 좋아져. 참지 않아야 돼. 알아듣지. 그래서
참고 참는 게 해제되면 그 아기가 그런 아기가 있는 거야. 아주 아주 조화로운.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데 아주 조화롭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도 이게 아주 부드럽고 그런 아기. 그런데 어른인데 또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균형이 딱 잡힌 여자가 있는 거야. 그 피해자 여자가. 근데 그 여자를 네가 학대하고 안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네 삶도 못 살고 엄마 쳐다보는 엄마 힘들게 하면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네가 몸은 지금 김민수 21세기. 근데 지금 와 있는 마음 엄마 잃고 나라 잃고 네가 나한테 온 거야. 헤라 엄마잖아. 엄마도 찾고 그 아기다. 한풀려고.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왜? 나라가 멀쩡하지 않잖아. 다 아프잖아. 아프니까 현실이 이렇게 아프게 코로나도 오고 우리나라 되게 고통받잖아. 그걸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 아기 마음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야. 이제 근데 그 아기가 임무가 이제 거의 끝났음을 아는 거야. 영혼의 빛깔을 통해서 아기가 인정을 받고 이제 편히 쉴 수가 있어. 너한테 임무를 맡기고. 지가 있으면 임무가 잘 안 되잖아. 그치?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네가 충분히 풀어내고 다음에 천도제를 한번 하자. 아,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 최근에 엄청 머리가 계속 그 아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은 아기. 그리고 들킬까봐 두려운데 지금 들켜서 이제 자, 그 아기한테 얘기한다. 아가야 얼마나 서러운. 엄마가 없고 나라가 없고 혼자서 얼마나 서러운. 그 서러움을 얘기할 때도 없어서 얼마나 아파. 아가야 말해도 괜찮아. 아프다고. 외롭다. 너무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아.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엄마가 괜찮아. 이제 엄마가 알았어.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가 알았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에게 그동안 애썼다. 아우 잘했네. 너무 잘했어. 잘 참았어. 이제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애쓰지 마라. 이제 애 안 써도 돼. 이제 쉬어도 돼. 엄마 안전해. 엄마 안전해. 나라도 안전해. 괜찮아.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이 애기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애쓰고 살았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고 나라가 잘못될까 봐 마음으로 애쓰고 사나. 근데 지금 이제 좀 안심을 했어. 아, 좀 편안하지 이제. 어, 두려움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그 아기의 빛깔은 아주 조화롭고 균형이 있는. 균형 있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색깔. 카멜, 카멜색. 왜냐하면 카멜색을 보면 대지의 색깔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을에 그 추수할 때 그 곡식의 색깔. 그거 좀 진한 색이지, 그치? 흐리거나 뭐 진하거나. 그 카멜색이 굉장히 지적이고. 이분은 균형이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부담 없이, 그치? 누구나 이렇게 튀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착용해. 되게 조화로운 색깔이거든. 되게 멋있으면서도 흔하면서도 되게 멋있고 스테디셀러 같은 늘 인기가 있는 색깔. 네가 좀 그런 존재. 어느 날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스테디셀러처럼 다방면에 이렇게. 그래서 카멜 색깔이 보여. 그래서 볼도 약간 카멜. 그리고 요 카멜은 특히 지적이라 좋아. 지성미가 있는 카멜. 그래서 카멜과 네이비 이런 거 있어. 체크. 네. 어, 그런 것도 어울려. 그것도 약간의 중성적인 매력을 하면 너 여성미가 살짝 더 살아나면서 조금 약간 눌러주니까 멋있지. 그래서 그 카멜과 그리고 귀여운 애기가 있거든. 엄청 막 활동적으로 까랑까랑 웃고 막 다니는 애기가 있어요. 그 애기는 노란 색깔. 아. 너무 흐리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은 적당히 예쁜 레몬 옐로우 같은 색깔. 상큼한 색깔도 어울려. 귀여우니까. 너의 영혼의 색깔은 그래. 되게 지적이고 균형과 안정이 있어.
그래서 이런 네이비도 잘 어울리고 카멜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네. 자, 영어리 빛깔 헬로 엄마랑 하고 나니 저는 그 엄마에 대해서 풀어도 제가 엄마를 그렇게 했던 거나 이제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랬으니까 그 정도만 풀었지. 그래도 막 서로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 정도만 풀었는데 아까 그 조장 마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막 너무 막 에너지도 그렇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는 제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혜란님은 되게 강인한 거. 제가 이제 관념 때문에 혜란님한테 그렇게 막 하지 못해도 마음에서 항상 그렇게 힘 있는 엄마, 든든한 엄마 해주시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웃겨서. 근데 힘 있는 엄마이신 거 아니야? 마음으로 의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항상 보면 우리 아기들 중에 보면 나한테 의지만 하는 아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도와주려고만 하는 아기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나는 우리 아기들한테 의지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런 엄마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나한테 의지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게 서로와 제일 사랑의 관계인 거야. 의지해 엄마한테. 네. 엄마 강인하잖아. 그렇지? 근데도 응. 네가 마음에는 두려움이 올라와. 응. 이유 없이. 응. 의지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을 또 도와줘야 돼. 맞아. 바로 그 얘기야. 의지했다가 이 엄마가 힘들어서 죽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그 아기 마음이야. 그걸 더 풀고 네. 그리고 너의 애국심은 거기서 나와. 불타는 애국심으로 옆에 날아보야겠다고. 근데 우리 아기는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애국심이 있는 아기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돼. 뭐야 엄청 귀엽고 명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리더인 아기. 세라님한테 까불어도 돼요? 그럼 말이라고. 난 까불기 좋아해. 나는 미디움 TV 까불어서 좋아해. 귀엽잖아. 까불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걸 엄청 좋아하지. 되게 원하지. 되게 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1% 부족한 게 그거더라. 지난번에 대화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줘. 근데 뭔가 이게 아닌데. 야 이제 막 까불어 대야 돼. 쟤들은 막 까불어 대. 좀 까불어라 이제. 애기처럼 그 노랑 색깔이 있잖아. 저 까불이가 있는데. 그 까불이가 귀여움이야. 그걸 세상에 써야 귀여운 거야. 엄마한테도 그걸 써야 귀여운 거야. 네. 알아듣지 우리 애기? 네. 이제 너의 세상이야. 까불어도 돼. 엄마는 안전하고 영체의 보호로. 그치? 어디 쳐다봐. 그게 그 아기야. 그 아기 인정하고 네 삶을 살아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입에 이제 마스크를 좀 테이프로 좀 떼고 좀 일어나 앉았어. 좀. 아유. 알았어 하나? 네. 일로 와. 아유.